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의 기본 방향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의 정책 시행 3년차를 맞아 행복배움학교 성과와 과제, 일반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행복배움학교, 행복배움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모두 함께 모여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먼저 행복배움학교의 성과로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협력을 꼽았으며 교육에 대해 높아진 관심, 선호도와 만족도를 점검해봤습니다. 반면 강제적이고 보여주기식인 혁신보다 자발적이고 본질적인 교육 변화의 중요성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과제들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인천 공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교육청을 개방하고 청소년들에게 직업 현장 체험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교육청 진로직업 체험, 그 현장을 함께 하시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정식 직원은 아닌 일일 직원이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 행정직을 직접 체험해보고 진로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부교육감님과의 간담회, 진로 멘토와의 만남, 직업인 인터뷰, 업무 현장 체험 등으로 꾸며져 간단한 업무를 체험하고 공무원 직업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봤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공공 분야에서부터 직업 체험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체험 후에도 교류를 이어가며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육만큼이나 건강한 신체 활동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강당에 울려 퍼지는 강스파이크 소리. 아마추어지만 프로 못지않은 열정으로 상대 팀과 겨루고 있는 선수들. 고등학교 스포츠 클럽에 소속된 학생들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신체 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 저하와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1학생 1스포츠 클럽 참여 활동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좀 힘들긴 했는데 배구를 하면서 풀수 있어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배구를 비롯한 농구, 소프트볼, 풋살, 플라잉 디스크, 줄넘기 등 17개 종목이 개최되며 종목별 리그 대회에 우승할 경우 전국 대회까지 진출할 수 있는 출전권이 부여되는데요. 체육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여가 문화 확대와 바른 인성 함양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연수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놀이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을 주제로 열렸다고 합니다. 인천 남부의 혁신학교 학부모들은 자발적인 교육 소통의 장인 학부모 네트워크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학부모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 벌써 5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놀이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을 주제로 아이들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를 통한 교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주체로서의 올바른 학부모상, 학부모 간의 협의체로 민주시민의식 고양 및 협력 문화 정착 등 발전적인 학부모 협력단체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등굣길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진다면 어떨까요? 등굣길에 열리는 이색음악회,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을 깨우고 온 학생을 반기는 것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즐거운 아침 등굣길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등굣길에 음악이 퍼진 학교는 무려 17개교.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관내 중학교에서 아침 등굣길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오늘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지쳐있고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학생들이 등굣길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 안정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특별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활동이 늘고 있죠. 특별한 활동으로 학부모들 활동에 귀감이 되고 있는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맘스 인형극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행복 나눔 인상. 시상식의 주인공은 인천 부원초 학부모들로 구성된 맘스 인형극단. 52명의 수상자 중 유일한 학부모 동아리입니다. 맘스 인형극단은 2013년 5명의 학부모가 재능 기부를 위해 시작했고 현재 10명이 흡연 예방, 학교폭력 예방, 성교육 등 아이들 교육을 위한 인형극 공연 기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제는 학교 밖까지 무대를 넓혀 일반 시민과 입원 환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뜻을 전하고 있는 맘스 인형극단. 학부모 동아리 활동에 새로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승리라는 결과보다 그 과정의 열정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은 승리하는 방법이 아닌 그 과정의 열정을 즐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한 인천 교육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올바르게 길러내려면 가정과 학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의 행복학교 무한도전은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아이들을 밝게 키워내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공 창영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1907년 무려 110여 년 전 바른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의 씨앗이 심겨진 곳, 창의력, 협력, 소통, 비판적 사고를 함양한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창영초등학교입니다. 창영초등학교는 오랜 역사가 있는 학교인 만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체육관을 가득 채운 3, 4학년 학생들. 저마다 문제풀기에 열심입니다. 인근의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의 일환인 독서 골든벨이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책도 읽고 문제도 풀고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도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인천 유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된 창영초등학교의 문화재건. 역사문화연구회와 함께 우리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역사 큐레이터 시간. 역사의 현장에서 이뤄주는 프로그램.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죠. 창영초의 교육은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제휴하여 사정상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 대용식 준비, 뉴스포츠 중심의 신체 활동 등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 및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는 활동 등 다방면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위치하다 보니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와 고민을 해서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전문가와 소통함으로써 기부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교육의 중점인 배려와 나눔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대에 오른 아이들, 떨리기도 하지만 준비한 무대를 신나게 잘 마칩니다. 한 달에 한 차례 꿈과 끼를 표현하는 학예 행사입니다. 난타, 기타, 풍선 아트, 방송 댄스 등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겁게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활동입니다. 제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춤도 추고 이제 연습도 열심히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저도 꿈으로 무대에 참여를 해서 친구들과 함께 춤춰서 좋았고 그리고 애들이 많은 호응과 박수를 쳐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창영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 교육은 물론 학교의 문턱을 낮추는 일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도 좋고요. 또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좀 자유로워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교과활동과 새로운 시도로 아이들의 역량을 최대로 키워주는 창영초등학교. 오늘도 창영초등학교의 역사는 훌륭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